광주에서는 어제까지 8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저녁 6시 기준 한 명도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행인데요. 하지만 나주의 한 복지시설에서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나주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이 직원은 32명의 지적장애인이 입소한 건물에서 조리사로 일했습니다. 무증상이었던 직원은 지난 6일 종사자 61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검사 이후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하루를 더 출근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설 입소자 96명과 종사자 가족을 상대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내부 방역도 조금 끝난 상태고요. 코트 경리라든지 좀 염두에 두고 입소자들을 좀 분리할 계획을 좀 하고 있어요. 광주는 효정요양병원에서 95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이후 새로운 감염고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설, 자가격리자들이 확진 판정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광주 전남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411개 시설에 대해 각 자치구마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1대1 전담 공무원 지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추가된 보완 사항들을 저희들이 유지하면서 추가 확산이 없도록. 감염병 취약시설로 분류된 곳은 광주 전남에 모두 1830여 개소. 감염이 됐다 하면 연쇄 감염과 중증 감염으로 이어지는 만큼 외부 감염고리 차단과 빠른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